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좀 돌아갈지 굉장히 블루 입장에서 퍼플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네, 거고 오히려 네. 들어가는 입장에서 한 번 맞으면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어, 어그로 끌고 달라지고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가... 박진상 선수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유리 선수 뒤로 돌아가지고 와 서한길 선수 박진상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아, 박진... 2층 자리 잡고 있고 폭이 하나 있긴 있어요. 시간 최대 끌어줘. 체력이 없어가지고 네. 폭으로 최대한 시간 끌고 자 이제 풀죠. 사운드 일부 흘린 거죠. 일부 흘린 거고. 네. 나 지금 빨랐잖아. 아, 체력이 너무 없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박진상. 반니 데미지 먹었습니다. 반니 데미지 먹었습니다. 하나 잡았고. 이대로 버티면 자, 돼요. 자, 이민호가 체력이 많긴 많은데 호비 안 맞았어. 아. 자, 이번에 잡아줬네요. 시간이. 시간 되나요? 7. 안 될 것 같죠, 이거? 시간이 박진상 선수가 넘어갔죠? 그대로.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대전 아스페가 그대로.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박진상 선수의 네, 모습까지. 잘했죠. 근데 이거는 보고 좀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폭이 위협도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아, 하지만 잡았죠. 한 명을 잡고 네. 아, 잡고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서한결 선수가 뒤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2대 3이긴 한데 아예. 아, 이민호 선수가 두 명을 이기면서 서한결이 사실 좋네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좀 봐야죠. 한발 한발 컷대고 나갔던 선수가 먼저 여기서 잘리면 자 이건 보면 잘 폈어요. 잘 빼고 웨이브 따라갑니다. 1상황 이성호 선수가 자, 충분히 선수가 세이브가 돼요. 조금 더 체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에 있는데 역적! 와! 이걸 잡아내고 백킬을 누르고 이거를 마무리했어요. 4킬까지 해냈어요 서한결 선수. 야, 1라운드 박진상, 2라운드 손태현, 3라운드 서한결 4킬씩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박재영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설치하고 복도로 뛰어야죠. 하자마자 복도로 뛰고 먼저 들어온 선수 한 명 잡아주면 1대1이니까 모른다. 오, 그 계산. 혹시 뒤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없으면은 이제 가는 건데 이건 김진구가 먼저 피스톨을 들고 몸을 내주고 이상호가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 돼요. 네, 지금 일단 박재영 선수가 완전히 돌았어요. 돌아서 이쪽 창문 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해체! 사운드 흘리는데 그대로! 사운드 흘리는데 그대로! 뒤로 올 줄 몰랐죠! 잡았어. 돌았거든요 지금! 자, 깨병으로 올 줄은 몰랐고 야! 이걸 박혀! 4킬! 야, 센스가 진짜!